안녕하세요. 반어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이번에는 중장년층 교정에 대해서 치료 전이랑 후를 비교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50대 후반의 여성분인데 저 오른쪽 위에 덧니가 있어요. 그 덧니 부분이 자꾸 잇몸에 붓고 피도 나고 음식물도 끼어서 잇몸 치료가 끝난 이후에 교정 치료를 권해드렸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50대 후반에 교정을 해요 하셨는데 막상 치료를 끝난 상태에서는 정말 만족하셨고요. 젊을 때는 사실 덧니가 어떻게 보면 귀여운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생기고 좋지 않기 때문에 교정 치료 때문에 오신 경우는 아니지만 잇몸 치료를 위해서 이제 교정 치료가 진행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에 송곳니가 밖으로 많이 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앞니가 조금 뒤로 숨어진 느낌이 있고 그쪽에 당연히 음식물이 많이 낄 수밖에 없겠죠. 이제 50대 후반이라서 장치가 보이게는 교정치료 못하겠다 하셔서 위에 앞니만 6개 장치를 붙여서 설치 교정을 진행을 하였고요. 어금니는 비교적 물리는 게 괜찮았기 때문에 굳이 손댈 필요는 없었고 위에 앞니 6개만 장치를 붙여서 약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치료가 끝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치료 끝난 상태에서 이제 웃는 모습을 보시면 전이랑 달리 입을 손으로 가리지 않고도 활짝 웃을 수 있고 음식도 안 끼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치료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덧니가 있는 분들 중에 잇몸이 자꾸 붓거나 아픈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보이는 걸 싫기 때문에 교정치료를 조금 꺼려 하셨다면 부분적으로 안부의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정면에서 보시면 앞니가 좀 크죠?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이가 많이 돌아가 있어서 음식물이 많이 끼고 자꾸 잇몸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오신 분이에요. 조금 특징적인 것은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가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난 임플란트도 있고 교정이 될까 하고 오셨는데 당연히 장치가 보이기에는 교정치료를 못하겠다 하셔서 웃으실 때 위가 많이는 보이는 편이시라서 위에만 장치를 안쪽으로 붙였고 아래는 치아색 나는 재료로 바깥으로 붙여서 교정치료를 진행한 경우가 되겠고요. 초반에는 좀 발음도 조금 어눌하고 불편하다 하셨지만 금세 적응하셔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편하게 병원을 잘 다니셨고 식사도 잘 하셨고요. 치료 중간 사진을 보시다 보면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가 다 가지런하고 치아 높낮이도 다 맞고 위에 앞니 두 개가 벌어진 공간도 다 없어졌고 아래 치아도 가지런히 돼서 음식물 덜 끼게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틀어진 치아를 가지런히 하다 보니까 없던 공간이 생겼어요. 그런 공간을 정리를 잘 하다 보니까 이도 가지런해지면서 입도 조금 들어가는 형태로 치료가 끝났고요. 오른쪽 위에 임플란트 있던 세 개는 어금니도 잘 물렸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좀 더 가지런하고 그리고 이렇게 토끼처럼 보였던 치아도 좀 뒤로 넣어서 웃을 때도 좀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게 치료가 끝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두 개를 보여드렸는데 보셨다시피 나이가 많다고 임플란트가 있다고 교정치료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앞니에만 교정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전체 치아에 장치를 붙여서 교정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젊은 친구들보다는 기간이 다소 걸리긴 하지만 끝나고 나면 젊은 친구들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은 교정치료하면서 조금 더 본인의 치아에 대한 소중함을 잘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도 더 열심히 닦게 되고 그동안 잘 안 가던 치과도 꼬박꼬박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스케일링도 하시고 더 소중하게 본인의 치아를 다루시게 된 게 더 좋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장년층 교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소재와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어박 11 치과 최재원이었습니다.